굉장히 쉬운 사건이에요. 그쵸. 지금 경찰들이나 헌병들한테 물어보면 그건 간단한 사건인데요라고 하는데 이게 결과적으로 오리무중으로 가버리고 그러니까 이게 이거 누가 조작한 거 아니야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동안 이게 덮여 있었어요. 근데 2015년인가요? 살인 사건은 공소시효를 없애버렸잖아요. 네, 2016년도에. 아, 예. 그래서 장기 미제 사건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수사를 들어갔어요. 네. 근데 그 와중에 이 주범이라고 지목된 사람, 기무사에 근무하던 사람인데 이분은 자살해 버렸어. 그다음에 한 명은 여전히 남아 있어 수사를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이제 기무사가 안 끼어 있으면 사실은 뭐 별 문제 없을 텐데 기무사 권력이라는 게 무섭잖아요. 군대에서는. 근데 이 당시에 운영과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고 나고 그다음 날 보고서를 썼는데 범인으로 지목된 사람 부대원이니까 알리바이가 확인됐다. 별일 아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되게 이제 수사기관이 수사를 하고 있다 그러면 협조를 해주는 게 맞거든요. 범인으로 지목된 사람 뭐 호출하잖아요. 이렇게 출두해라 이렇게 하면 우리 부대 와서 해라 그러고 피복 같은 것도 좀 보내달라 이렇게 안 보내주고 수사 방해를 엄청 한 거예요. 근데 기무사가 그 당시에 왜 그걸 굳이 그렇게 변호하려고 했을까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아직 전모가 안 드러났는데 짐작은 하죠. 당시 기무사가 약간 코나에 몰렸을 때였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를 많이 일으켜가지고 이게 개혁 대상이라 그래가지고 엄청난 개혁 드라이브를 걸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사건이 터지면 엄청 두드려 맞을 거라는 그렇죠. 전쟁 안에 있었던 거고 또 하나는 염상사라는 분하고 기무사였던 분들하고 아는 사이란 말이죠. 제가 뭐라고 조심스레 봐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군대 비리가 좀 있었어요. 이런 것들과 좀 연관된 거 아니라는 짐작을 할 뿐이고 게다가 그 기무부대의 과장까지 나서서 뭔가 좀 이렇게 방해한 것처럼 보이니까 네네. 충분히 합리적 의심이라고 좀 봐요.